합시다. 오늘 먼저 일단 예스. 장안은 아빠 옷에 똥을 싸지는 않아. 자, 오늘 할 얘기는 먼저 그냥 들으세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뭘 그러니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기보다 문제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주기 싫어서 어려운 낯선 표현들을 줄 건데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먼저 이거부터. 이 표현 되게 자주 나와요. fx랑 f-x랑 바꿔. 되니? 자, 이게 무슨 함수? 무슨 대칭? y축 대칭이 함수예요. 왜? 근데 왜 y축 대칭? 아니, 근데 어허는 또 웃기네. 잠깐만. 근데 왜 x에 마이너스 붙였는데 y축 대칭이야? 자, 이런 얘기야. 여기 마이너스에 x를 넣나? 뭐를 넣나? x를 넣나? 계속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나? 자, 여기서 발전해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잠깐만 다시. y축 대칭 함수를 이제 앞으로 계속 뭐라 부를 거냐면 우함수라고 불러요. 네, 우함수. 우함수가 무슨 뜻이냐면, 아니, 아니, 우둔하다, 우매하다라는 말 알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분간 못하는 놈이. 오케이? 될까요? 여기서 좀더 나가서 승현아 그럼 얘는 뭘까? 네. K축이란 말은 없죠? X는 그치. K축? X는 K 대칭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운데가 누구였던 거야? X는 K였던 거지. 됐니? X는 K를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았다는 거죠. K축. 네. K만큼, 그러니까 X만큼 왼쪽으로 간 놈이나 오른쪽으로 간 놈이 서로 높이가 같았다는 얘기. 되십니까? 누나는 뭐 하냐? 니는 무슨, 니 잡아주고 있냐? 대박이에요. 될까요? 자, 첫 번째. 무슨 함수들? 선대칭 함수들. 될까? 됐니? 자, 두 번째. 이번엔 요게 나와요. 요건 뭐? 자, x축 대칭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치? 그럼, 와, 그러니까, 세로 줄과 두번 만나잖아. x축이면, x대칭이면. 자, 얘는 무슨 함수? 한별이 아나? 어? 한별아? 왜? 뭘? 어? 한별식이라고 그런 줄 아, 내가 한별아 불렀잖아. 대답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알았어요. 아. 더 부르니까 대답한 게 한별식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 한별아, 이거 뭔지 알아? 아니요. 몰라? 네. 자, 이건 무슨 함수? 야, 이 시가인! 가인이가 참 말했어. 쟨했어! 가인이가 뭔데? 잘했어. 자, 얘는 원점 대칭 함수예요. 왜 그러는 거야?
얘를 이제 앞으로 기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기미 나다? 기미 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예민하고 반응이 빠르고 뭐 이런 걸 기미 나다. 얘는 부호를 알아차리잖아.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치 바꿔버리잖아 부호를. 될까요? 근데 기민하다라는 말을 모르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기예요. 봐봐. 원점 대칭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런 대충 뭐 모든 게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닐까? 마이너스 x를 넣고, 그치? 우리 x3승, x5승 막 그런 아이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우함수는 이렇게 외우면 편하고요. 될까요? 되십니까? 자, 나중에 좀더 배우겠지만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fx가 다항함수라면 우함수는요, 짝수차수만 있어요. 혹은 상수. 짝수차수 플러스 상수항만 있을 때 우함수예요.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x5승 더하기 2x3승은 기함수가 맞아요. 5차, 3차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 이러면 짝수 차수 그리고 상수항만 있잖아. 얘는 우함수라는 거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고 이때도 힘들겠구나. 자, 헤이. 여기서 발전해서 요 얘기가 나옵니다. fa-x 더하기 fa 플러스 x가 2b라고 나와요. a와 b는 뭔데? 몰라, 숫자야. 예, 2b입니다. 얘는 a, b 대칭인 함수예요. 오케이? 될까? 왜?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2분의 FA-X 더하기 FA 플러스 X는 D라고 바꿀 수 있죠. 되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것, A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 즉, Y 값을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어. 채원아! 두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 그치? 테라미보다 나.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x는 a고 여기에서 y는 b였어. 근데 a, b 대칭이었던 거야. 이 위에 점들이. 그러니까 여기 뭐 fa-x랑 여기 뭐 fa 플러스 x 두 개의 뭐가 평균이 b였던 거죠. 항상. 될까요? 네. 됐니? 저 표현이 나오면 점, 자 이번엔 무슨 대칭? 점대칭 함수. 됐어요? 네. 기함수도 원점. 그렇잖아. 될까요? 자, 세 번째. 요 표현이 나옵니다. fx는 fx 플러스 p랑 같대요. 지금 뭐야? p만큼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 그럼 p마다 같은 값들이 등장하지. 맞아요? p마다 p만큼 더했을 때 값이 똑같다며 y 값이 됐니? 그럼 p마다 같은 값이 등장한다는 거잖아. 이말 잠깐만 객관적으로 니네가 얘기해 줘봐. 지금 이 말이 어려운 말이야? p만큼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봐봐, 요만큼 p야. p만큼 오른쪽에 갔을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와. p만큼 같을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맞지? 그러니까 x를 넣었어. x를 넣고 x 플러스 t를 넣었어. 높이가 똑같다네. 맞아? 높이가 똑같아, 그지? 됐어? 근데 x가 움직일 거 아니야. 한칸 움직였어. 근데 똑같이 나온대. 또 똑같이 나온대. 똑같이 나온대. 똑같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고. 돼?
맞니? 그럼 P마다 같은 값들이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P가 하나지. X가 여러 개지. 잠깐, 지금 안 되나? 채원이도 안 되냐? 넌내말 듣고 있냐? 윤혜성 이해 안 가냐? 돼? 가윤아, 너. 자, P마다 같은 게 온다고요. 이걸 무슨 함수라 부르냐면, P마다 같은 게 온다고 해서, P주기 함수라 불러요. 오케이? 됐니? 됐어? 아니, 아까, 승현아, 너 FX가 3의 X승에 1의 자릿수였으면, 오케이? 그럼 F1이 3이었고, F2가 9였고, F3이 7이었고, F4가 1이었지. F5가 다시 몇이 돼? 3. F6이 9. F7이, 아, F7이 7. 그지? F8이 1. 자, 또 F9가 다시 몇? 3. 반복되지. FX 플러스 4나 FX나 똑같은 거 아니야? 4만큼 더해봤자 같은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4주기 함수죠. 4지, 4마다 4를 더해야 되잖아. 1에서 5, 4. 2에서 6, 4, 시까. 됐어? 희주기 함수 돼요? 되겠니? 됐어? 잠깐만. 그래서. 헤이. 이렇게 나와요. F 별과 F 세모가 같대요. 오케이? 별은 뭐고 세모는 뭐냐면, 몰라.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 거야. 되니? 그러면, 이 F 별과 F 세모가 같았을 때, F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별 더하기 세모가 숫자면요. 두 식을 더했어. 두식을 더하니까 x가 없어지고 숫자만 남아. 되니? 됐어? 그러면 x는 2분의 별 플러스 세모 대칭 함수예요. 선대칭입니다. 오케이? 자, 봐. k-x, k+x 두식을 모아는 더하면 그죠? 2K라는 숫자가 나오죠. 2K잖아. 그럼 그거의 반, X는 K 대칭이라고. 오케이? 돼? 한번 더. 별 빼기 세모가 숫자면 FX는 이번엔 뺐더니 숫자야. 그러면 별 빼기 세모 주기 함수입니다. 를 의미해요. 될까? 되십니까? 봐. 야, 이거 빨리 갔다. 아, 근데 잠깐만 멈출게. 자, 2023 운정. 자, 가봐요. 가보고. 아, 나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숫자니까. 그치, x는 마이너스 1 대칭.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대칭 축에 x는 마이너스 1이에요를 주기 싫어서 저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네, 문정 거요. 저 철현이가 봤던 거야. 자, 재작년 문정 2022년이죠. 지금 2024년이거든요. 자,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나왔죠. F4-X랑 F2+X랑 같았대요. 이번엔 두 개를 더하니까 몇? 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X는 3대칭이죠. 마이너스 2분의 B, 즉 마이너스 2분의 A가 3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몇? 마이너스 6. 돼? 네. 이해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주기 싫어서 정보를 주기 싫어서 저렇게 표현을 낯설게 줄 거라고. 됐니?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오케이?
됐니? 네. 더해서 숫자인지 빼서 숫자인지 확인하는 것들. 알겠죠? 이해가니? 네. 아니, 방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부터. 왜? 물어. 아니야, 쟤 맨날 저랬어. 맨날 저랬어. 자, 될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2차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들 좀 정리 좀 해보죠.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집중 좀 하지. 갑시다. 넘어갔네. 아! 헤이. 이렇게 나와요. 2차 함수 당연히 fx가 x제곱 플러스 a,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이면 맞니? 얘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야? 그치,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였지. 맞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선대칭이니까 이런 꼴로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아, 이 어쨌거나 요 숫자가 뭐였을 거라는 거. 대칭 축이었을 거라는 거. 되니? 판단하실 거고요. 두 번째, 2차 함수는 최댓값과 최소값이 있어요. 그죠? 맞나요? 오케이? 만약에 모든 실수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 혹은 임의의 실수 x란 말은 같은 말 될까요? 임의라는 건 랜덤이잖아. 아무거나 뽑아서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건 왜?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건 모두가 다 되기 때문이지. 오케이? 같은 말이에요. fx가 fk보다 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게 말하고 있는 건? x가 뭐든지 간에 대입하면 fk보단 커 낫대요. 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커 낫대. 갔다 왔잖아. 야, 뭘 x 모든 실수 x 혹은 임의 실수 x라며 네가 x에 뭘 집어넣든 k를 집어넣은 것보단 커 낫을 거야. 무슨 말? k보다 x가 모든 실수니까 k라는 수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다, 그지? 그니?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지. 자, FK가 FX보다 작거나 낫다는 건 무슨 의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라기보다, 그치? FK가 최소값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동건이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대칭축일 수밖에 없지 않냐까지 가는 거죠. 맞니?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번엔 FK가 최댓값이었던 거죠.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FK를 넘을 수는 없어. 그럼 K를 넣었어야 최댓값이었던 거죠.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작년 선배들도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 뭐? 요 교재 내가 만든 거니까. 대박. 저희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네를 줬잖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애는 착하지, 그래. 자, 헤이. 아, 우리 교재에 있는 얘기죠, 방금. 여기 익스텐션에 있는 얘기잖아, 지금. 맞아요? 맞니? 다시. 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k보다 작다는 건 k가 최대값이었다는 얘기 아닐까? 그죠? 오케이. 저기가 fk다라고 안 나오고 지금 그냥 k라는 값으로 나왔네요. 그죠? 되니?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을 줄 거라고. 계속 표현을 이렇게 낯설게 줄 거예요. 되니? 자, 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아, 니나 풀게 또? 그지? 자, 작년 기출이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다시.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승현아? 가가? x는 마이너스 1이 뭐? 대칭축이죠. 그리고 이게 말하고 있는 건 최댓값이 k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fx가 맞니? 여기가 모르긴 몰라도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댓값이 몇이었다는 거? k였다는 거 그죠? 그러면 되니? 이차의 계속은 뭔지 모르겠지만 있고라니까 마이너스 1, k가 폭수점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됐나요? 그럼 봐봐, 기억 볼게요. 1부터 3까지의 최댓값과 마5에서 마3까지의 최댓값이 같대요. 맞나? 자, 1, 3까지의 최대. 맞니? F1일 때가 최대네, 그지? 아니, 1부터 3까지를 잘라서 보면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잖아. 맞잖아. 근데 지금 봐봐. 마5와 마3인데 마3도 마1에서 1까지 두 칸이죠. 그럼 마1에서 마3까지도 두칸 아니야? 그러면 대칭 아니야? 마5에서 마3까지를 자르면 됐네요. 같아지죠? 최댓값이 똑같죠? 이렇게 볼 거야. 되니? 한번 더. y는 f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교점이 존재할 때 되니? 그 말은 교점이 존재한다? 말 바꿔볼래? 뭐라고? 근이 있다? 반면 D가 0보다 크거나 낫다죠. 맞아요? 자, AX 플러스 니은 1의 제곱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죠? 맞니? KK 깔게요. AX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X 더하기 A는 0 돼요? 네. 자, 얘 판별티. 2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 제곱이 0보다 커 나타야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자, 4a 제곱 4a 제곱 축구 4a 플러스 1이 0보다 커 나타난 거 맞죠?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 낫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보죠. 되십니까? 자, fx는 t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대. 봐. fx는 t야. 잘 봐. t가 여기 있어. 몇번 만나? t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if. 오케이?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개입니다. 계속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다가 언제? 요럴 때 k가 됐을 때 t가 k일 때한 개가 된 거죠. 되니? 그랬다가 k보다 커지면 0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GT는요, 그래프 그릴게요. GT는요,
왜? 아. 자, K가 뭔지 모르겠지만, K보다 작을 때는 몇번 만난대? 두번 만난대, 그지? 맞아? 그랬다 K일 때한번 만나요, 그죠? K보다 작을 때 0번 만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될까? 그렇죠? 자, GT랑 뭐가 같아진대? 마이너스 T만 K의 제곱 플러스 1. 돼요? 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는 두 개다. 얘는 지금 K,1이 뭐가 되는? K,1이 꼭지점이 되는 2차함수 아니야? T에 관한 2차함수 맞아요? 위로 볼록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죠. 맞죠? 맞니? 몇번 만나요? 한 번, 두번 만나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또 맞죠? 되십니까? 오케이? 됐니? 그래서 디귿이 맞죠. 뭐야? 저희 어떤 걸 했는지 뭐야? 네. 그러니까 지금 GT를 그린 건데, 됐니? T가 지금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이야. Y는 FX와 Y는 T는 상수함수잖아. 맞아? 그럼 T가 K보다 이렇게 밑에 있어. Y는 T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두번 만나잖아. 맞니? 여기 있어도 Y는 T 두번 만나는 거 맞잖아. 맞니? 그러니까 K보다 밑에 있으니까 T가 K보다 작으면 두번 만난다는 거죠. 그래. K보다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값들은 다두번 만난다고.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고. 돼? 그랬다가 딱 K가 되는 순간 교점이 한 개가 되죠. 맞나? 그랬다가 K보다 커지면 Y는 T가 K보다 높이 있으면, 그죠? 안 만나죠. 저함수와. 맞니?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두번 만난다는 거죠. 될까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함수를 안줄 거야. 2차 함수를 단순하게 안줄 거야, 니네 학교는. 그치. 꼬겠죠. 새로운 함수들을 만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되십니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최대 최소를 하기 전에 표현을 먼저 낯설게 줄 거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야. 오케이? 되십니까? 이제 익스텐션이 또 있진 않았죠? 밑에 더 있나? 없지. 방금 누구야? 최대치소 가보죠. 헤이. 이게 4번인가 보네요. 2차함수의 최대치소. 헤이, 해볼게. 이게 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거 맞잖아. 맞니? 될까요? 야, 그러면 생각해봐. a가 양수면 최소값은 있어, 그지? 최대값은 없어요, 그죠? 최소값은 f-2a분의 b였을 거고, 맞니? 마이너스 2a분의 b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인 거 맞죠? 최대값은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 반대로. 얘는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죠? 최대값이 몇이고?
F-2의 B고요. 최소값이 없죠. 왜 끝없이 내려가니까 그지? 오케이. 야, 그러면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그냥 끝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봐. 여기에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범위를 제한해서 최대 최소로 물어요. 오케이. X를 0에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봐. 그래서 거기까지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 만약에 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봐. 오케이. 나하고 얘기한다면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 이걸 본 거죠. 되니? 맞아? 돼?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제한해서 최대 최소를 묻는데, 근데 이 범위 제한도 그냥 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직접 X의 범위를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걸 주기 싫어할 때가 있다고. 숨길 때가 있어. 범위를 숨길 때가 있어. 그 숨기는 기법이 첫 번째, 이런 얘기 있어. 합성함수. 오케이. 합성 f.g를 하면 g의 y 값이 다시 f의 x 값이 되니까 g의 y 값에서 지금 여기서 잘라 붙여서 이제 f의 범위가 제한될 거라고. 될까요? 이해하십니까?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식을 줘요. 오케이? 됐니? 조건식이 가지는 범위를 내가 직접 구하도록 해야 돼요. 오케이? 됐니? 또 하나는 실수라는 말밖에 없어. 됐니? 실수라는 말을 보고 우리는 이걸, 야,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고 실수란 말만 있다? 실수란 말을 보고 우리가 쓸수 있는 건뭐 있죠? 그밖에 없어요. 동건이가 듣자마자 나왔다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거란 얘긴데, 그지? 바로 나온 거, 그잖아. 너는 하지만 너무 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너무 망각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범위를 내가 직접 찾습니다. 오케이? 되니? 두 번째, 범위를 제한하기 전에 함수식을 직접 세팅하도록,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황을 제시해. 되니? 그 상황을 보고 함수식을 추론해야 돼요. 되니? 내가 직접 세워야 됩니다. 되니? 근데 그 얘기가 방금 첫 번째 봤던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들 했었죠. 봐봐. 아까 우리. 여기에 fx가 뭐다라고 안 써있잖아. 저 표현들을 보고, 아, 이 함수가 이런 식이겠구나라고 추론을 한 거죠. 맞잖아. 이해 가? 됐니? 저런 식으로 낯설게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상황을 제시합니다. 모형 관련 얘기라든가. 오케이? 아니면, 뭐, 매출이 뭐 가장 뭐 높은 거, 뭐 이런 등등의 요 활용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죠. 활용 문제들로 많이 나오죠. 막 이렇게 얘가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 건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됐니? 근데 그거 그냥 쉽지 않냐? 그런 건? 너 국어 잘 못하니?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자, 근데 사실 1번, 2번은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3번입니다. 봐, 봐. 아까 요걸 범위를 제한한다 그랬잖아. 아니? 그럼 만약에 범위를 제한했을 때 대칭축이 다 모두 오른쪽이야. 그럼 작은 걸 넣은 게 작고 큰걸 넣은 게 크지. 맞아? 맞아? 자, 대칭축이 모두 다 왼쪽이야. 그러면 작은 걸 넣은 게 이번엔 크고 큰걸 넣은 게 작지. 맞아? 한번 더. 만약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렸어. 그럼 꼭지점이 최소값일 거고. 맞니? 그리고 둘 중에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대칭축으로부터 누가 더 멀어졌는지를 볼거 아니야? 멀어진 놈을 넣었어야 최대겠지. 맞니? 맞아? 자.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뭘볼 거야? 대칭축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 되니?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놈을 대입한 게 가장 크겠지. 맞니? 대칭축에서 가장 가까운 놈을 넣은 게 작겠죠. 맞니? 그걸로 판단할 거잖아. 맞니? A가 음수라면 정확히 반대일 거고요. 기준은 뭐였어? 대칭축이었어. 맞죠? 자, 문제는 이거야. 대칭축이 미지수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직접 상황을 분류하셔서 그리셔야 돼요. 범위가 그렇죠.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뭐 그게 사이에 있는지를 직접 분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운정에서 좋아하죠. 왜? 아, 기출에서 한번 볼까? 기출에. 1월 24일이니까 보통 한 4월 말쯤에 보죠. 그래도 주세가 나왔는데요. 근데 3번은 준비하지 말라고. 3번은 준비하지 않아요. 3번은 뭐야? 3월 모의고사. 얘들아, 미리 얘기하지만 수학은 모의고사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2 11월부터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따로, 그러니까 뭐 원하면 뭐 질문 받고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학원에서 막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적에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게 결국에 이제 수능에 얼마나 내가 근접하냐인데 그 전까지는요. 수능 범위가 아닌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2 11월부터 그 수능 범위가 그러니까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네, 수학은 그래요. 다른 과목은 중요할 수 있죠. 누가 재결합해? 하은이? 좋겠다고? 아니었잖아. 대결 다시 한번 없어. 하은이 뭔 소리야? 하은이 뭔 소리야, 진짜? 자, 요렇게 세 개. 얘네 둘은 2022 운정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뭐 마음대로 편하게 푸세요. 한별 내가 보내줄게. 근데 K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마사부터 사까지가 어떻게 잘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면, 많이? 그러면 4를 넣었을 때 최대일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잘렸다면, 뭐 어떻게 잘렸든, 뭐 이렇게 잘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잘렸을 수도 있고, 많이? 어쨌거나 마사와 사 사이에 K가 있었다면 K를 넣은 게 최대일 거야, 그죠? 많이? 그러니까 무엇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지를 기준을 나눌 건데. 이렇게 K가 있고요. 마사부터 4까지가 이렇게 잘렸으면 이번엔 마사를 넣었을 때 최대야, 그죠? 이땐 K를 넣었을 때 최대고 4를 넣었을 때 최대야, 그죠? 맞나? 이렇게 상황을 분류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대는 4를 넣었을 때잖아, 승현아. 이 범위 안에서는 K를 넣었을 때 최대인 거지. 이렇게 잘렸다면 4를 넣었을 때 최대인 거죠. 마사를 넣었을 때 최대인 거죠. 됐나요? 자, K가 만약에 4보다 컸다면, 맞니? 맞아? 4를 넣었을 때 뭐라고? 최대라고. 4를 집어넣어 보면, 뭐죠? 마16 더하기 8K 빼기 4K야, 그지? 맞니? 4K 마이너스 16이고요. 그게 몇이었대? 12. 그럼 4K는 28K는 7, 맞죠? 오케이. 4보다 큰 범위에 있으니까 되죠? 되십니까? 한번 더. 이번엔 K가 마사보다 커놨고 4보다 작고 났다면 K를 넣었을 때야, 그지? 맞니? 그럼 K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제곱 빼기 4K야, 그지? K를 집어넣으면. 맞니? 이게 12여야 돼요, 그죠? K제곱 마이너스 4K가 12야. 맞니?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면 마륙이랑 2로 되죠. K는 6 또는 K는 마이지. 근데 그 중에서 6 제외죠. 마이는 되네요, 그죠? 요 사이에 있으니까. 됐니? 마지막 K가 마사보다 작다면 마사를 넣은 게 최대입니다, 그죠? 마사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K 맞나요? 그게 12. 마이너스 12K가 18, 아니다, 28. 맞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7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7은 마사보다 작지 않아요. 탈락.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얘랑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 5번. 맞은 사람? 셋밖에 없어? 안 보여! 네 명이야? 이연 못 풀었어? 아, 너 이연아, 너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가까이 있어도 닮아가는 것 같아. 하은아, 이문이란 말 알아? 자, 9번은 어떻게 할까요? 네? 뭐 한다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FX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안 나왔지? 어쩌죠? 네. 0부터 해서요? Hey. 아무런 정보가, FX가 뭐다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EFX 더하기 3F-X가 EX0-X 플러스 5라는 것밖에 없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패스방 정식이라고 해요. 내가 먼저 최고 차항의 정보부터 판단하는 거. 오케이? 되니? 만약에 fx가 상수 함수라면 안 돼요, 그죠? fx가 1차 함수라도 1차와 1차를 더해서 어떻게 2차가 나와, 그죠? 맞아? fx가 그럼 2차 함수, 2차식일 때 한번 봅시다. 2차 함수일 때를. 되니?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되니? 그럼 efx는 2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2c고요. 3f-x는 마이너스 x 넣으면 그냥 ax제곱이니까 3ax제곱 마이너스 3bx 더하기 3c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두 개를 더하면 5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5c가 되는 거 맞나요? 이건 될수 있어요. 맞죠? a가 몇이고, 5분의 2고, b가 몇이고, 1이고, c가 몇이고, 1이고. 이건 오케이예요, 그죠? 자, f. 아임 실례예요. 될까요? 야, 나를 거기까지, 신청력까지 가? 자, fx가 만약에 3차였다고 합시다. 3차면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였다면 ef는 일단 3차만 그러니까 3차항만 볼게. eax 3승 돼요. 3f-x는 마이너스 3ax 3승 돼요. 더해도 안 죽죠. 많이? 3차 함수면 안 되겠다, 그죠? 4차여도 안 돼요. 왜? x를 넣었나, 마이너스 x를 넣었나? 같기 때문에 2ax 4승, 3ax 4승 다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5ax 4승이 되거든요, 그죠? 5차든 7차든 다안 되네요, 그죠? 오케이? 아, 그냥 이 경우밖에 없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끝났죠? fx는. 5분의 2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생겼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집어넣으면 5분의 2 곱하기 16분의 25 빼기 4분의 5 더하기 1. 맞죠? 따당. 그죠? 16분의 10 빼기 16분의 20 더하기 16분의 16이네요. 16분의 6, 8분의 3 됐나요? 4번. 이렇게 4번. 되게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쉽네. 1번 장 사오는 게 답이 나왔어. 정답 정답까지 나오니까 나도 괜찮은 아저씨 그 3차 생각하는 거 봤어. 이게 요즘 우리가 아, 뭘 유행해? 합성함수를 풀어서 좀 괜찮아진 건데. 오케이? 이거 같은 꼴이 이렇게 반복되죠. 그럼 이렇게 t를 x제곱 플러스 4x라고 생각한다면 fx는요. f는요. 되니?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되겠다, 그죠? 됐나?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여기가 x는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야, 그지? 많이? 0과 2 사이래요. 0부터 2까지를 쪼개래요, 그죠? 0을 넣은 게 0, 2를 넣은 게 12, 맞죠? 그럼 0부터 12까지 쪼갤 건데, 여기가 t가 몇일 때야? 3일 때지. 그럼 0, 12. 맞나? 요 범위에서. 최댓값은. 3일 때죠?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빼기 8이니까 1이네요. 최댓값은 1입니다. 언제? t가 3일 때.
맞니? 그럼 네. t가 3이면 그때 x는 몇이야? 요걸 찾는 거죠. 어? x제곱 더하기 4x가 3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때 x 값은? x제곱 더하기 4x-3은 0이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7. 7 그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은 0과 2 사이에 없죠. 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일 때 그죠? 됐나요? 자 p가 요게 p였네요 그죠? m 더하기 p 그죠? 요렇게 나오죠. 그때 이것보다 하기가 좀 간단하네요. 그죠? 합성꼴로,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0, 진짜 범위는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됐니? fx, y 값의 최대를 구할 때는 0부터 12까지로 바꿔서 들어갔죠. 아까 얘기했잖아. 범위를 제한할 때, 범위를 숨길 거야. 합성함수꼴로, 꼴로. 될까요? 네. 되겠니? 운정 기출들이 이렇습니다. 야, 근데 하고 나니까 할 만하지 않아? 근데 요거 범위 나눠서 하는 거는 꼭 항상 단골로 나와요. 알겠죠? 되니? 이렇게 자, 잠깐만. 이게 문제가 9번이잖아. 니네 한 9번에서 한 11번 그 정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앞장에 한네 문제 있고 뒤쪽에 이제 한 그러니까 8번, 7번, 8번까지 한 다음에 9번, 10번, 11번 이쯤부터 그러니까 거기도 안 어려운데 이렇게 낯설게 주기 시작해. 이게 알고 나면 되게 이게 편했잖아. fx를 a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c라고 놓고 이제 움직였으면 끝났던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나한테 잘 문제를 안 주거든. efx 그러니까 fx를 숨기고 주잖아. 되니? 그러니까 네. 한번 껍질을 걷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슬슬 나와요. 9번 때부터는. 알겠니?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애들끼리 답 맞춰볼 때, 아, 야, 이거, 이렇게 하, 야, 이거 그냥 이거잖아 하면서 친구들이 풀어줄 때, 아, 씨발, 존나 쉬운 문제였네? 하는 문제들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그런 게 이런 느낌일 거라고. 오케이?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귀찮게 나오는 건 이런 얘기들이야. 해볼까요? 같이 할까요? 오케이. 자, 2시까지만 그러면 시간 줄게. 9분 남았어요. 잠깐만, 이거 한별이 좀 보내주고. 위그 와대는 없어. 위그 아저, 이거 아저. 헤이. 자, A가 0이 아니고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네. 아. 자, x가 마일부터 1까지 해서 절대값의 최대값이 2였대요. 네. 아, 저 말이 말도 되는가요? 그죠? 최대값이 2였대요. 실수 a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양수일 때만 보는 게 좋겠다, 그지? 최대를 어차피 구할 거니까. 맞니? 됐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k가 중요해지는데. 세 개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K가 양수일 때랑, K가 0일 때랑, K가 음수일 때. 될까요? 그럼 K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죠? 위에 이렇게 떠 있을 거야, 그죠? 맞나요? 네. 여기가 K인 거 맞죠? 네. 될까요? 얘는 지금 Y 스태칭인 놈이에요, 그죠? 네. 대칭축이 y축이 맞죠? 되니? 근데 알아서 그런 거. a가 양수일 때만 보자고 방금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왜? 왜? 안녕하세요. 안녕. 자, 마일부터 1까지 이렇게 쪼갰을 때, 되니? 이때 최대가 지금 마일 또는 1, 어차피 똑같잖아. 여기가 1을 넣었을 때가 2였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럼 1 넣으면 A 더할 K가 몇이었다는 얘기야? 2였다는 거야, 그죠? 아니, 최대값이 2라며. 어우, 총체적 난국이네. 여기선 집중을 못하고, 여기선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야, 그죠? 되니? 네, 아시죠? 그럼 K가 양수니까 2-A인데 이게 양수잖아. 네. A는 2보다 작아요. 아까 0보다 컸고요. 맞니? 요 범위 안에 있는 A, 그러니까 값들이 A가 될수 있어요. 그죠? 네. 맞니? 자, 두 번째. K가 0이었으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1 또는 마이를 넣었을 때가 최대인데 1을 넣으면 A예요. 그죠? 왜? K가 어차피 0이니까. 맞죠? A가 뭐인 상황이야? 2인 상황이야. 그치? 맞습니까? 될까요? 네. 자, 마지막. K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얘들아. 나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차함수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나뉘었을 때, 요걸 뒤집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를 보겠죠? 요 함수에서 마일부터 일까지를 쪼개는데 되니? 문제는 마일부터 일까지가 이렇게 쪼개졌어. 그럼 이게 최대죠. 맞니? 다시 마일부터 일까지가 여기를 이렇게를 쪼개줘도 마일부터 일까지 이렇게 쪼개줘도 요 범위 안에서니까 요게 최대가 맞아요. 맞니? 그러니까 요게 최대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위로 뒤집었는데 맞니? 문제는 마일이 여기 있고 일이 여기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번엔 1을 넣은 게 최대잖아. 두 종류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일을 넣나 1을 넣나 똑같지? 그죠? 맞니? 그러니까 마일 또는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일 때가 있고 0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프가. 이해 가? 그러면 여기가 K였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K지. 맞니? 그럼 마이너스 K를 자, 마이너스 K가 최대였어. 마이너스 K가 지금 몇이었어? 2였어. 되니? K는 몇이었다고? 마이너스 2였다고 그죠? 돼? 그때 A 값은? 그때 A 값은? 잘 봐. 잘 들어. 여기랑 여기는요. Y는 AX제곱 플러스 K야, 그지? 맞니? 근데 요 범위는요.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K예요, 그죠? 맞니?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있잖아. AX제곱 마이너스 2였을 때 있잖아. 되니? 여기에 지금 같아지는 게 여기에 딱 1이 될, 여기 1을 넣었을 때 같아지는 데를 한번 보자고. 되니? 그럼 여기다 1을 넣었어. 지금 마이너스 AX,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가차진대. 뭐가 된대? 2가 된대, 그지? 1을 넣으면 A 빼기 2죠. 되니? 그게 몇이 된다고? 2가 된다고, 그지? 맞니? 됐어요? 그럼 그보다 작아야 되는 것 같죠.
1을 넣었을 때그 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2보다 낮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는 A는 몇 가지 돼?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돼. 이해가? 네. 됐니? 됐습니까? 돼? 한번 더. 여기가 마이너스 K야. 아이고. 마이너스 K야, 그죠? 자, 1을 넣은 게더 높아야 돼요. 됐니? 자, 여기에 1을 넣으면 A 플러스 K인데, 그게 뭐보다 더 커야 돼? 마이너스 K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맞니? 네. 됐습니까? 그리고요,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야. A 플러스 K가 2야. 되니? 그러면 여기서 A는 2 마이너스 K죠. 집어넣으면 2는 마이너스 K보다 되니?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낫죠? 돼요? 네. 다시 여기서 K는 2 마이너스 A인데 그게 마이너스 2보다 맞니? 그럼 여기서는 또 A는 어차피 뭐가 나와요?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맞니? 그러니까 최댓값이다. 어려워요. 까다롭죠. 근데 니네 앞에 시험 문제였다는 거지. 어떡해. 그잖아. 해야죠. 충분히 탔다. 야, 잠깐만. 니네가 다른 학교는 몰라도 이 학교는 선택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쩔 수 없죠. 내가 너를 청소를 왜 시켜? 채원이를 내가 시키려고 그랬다고? 채원이가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굉장히 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쟤한테는 저건가 봐. 힐링인가 봐. 헤이. 자. 좀 어려운. 아, 510번 한번 봅시다. 헤이, 510번 먼저 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네, 같이 풀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510번 먼저 하고 하자. 자,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1의 최솟값이 gA래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여기가 x가 몇일 때야? 얘들아,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a일 때야, 그지? a를 집어넣으면 2a제곱 빼기 4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게 ga군요. 맞니? 그러면 ga가 다시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되는 거 맞나? 자, 이거에 ga에 이제 최대값을 묻죠. 최대최소를 묻죠.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죠. 마사부터 4까지입니다. 요렇게. 지금 문제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최대고 4를 넣은 게 최소는 됐죠. 자, 문제 구조를 보면 최소의 다시 한번 최대를 묻죠. 맞나? 차분하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근데 원래 고1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고1 때보다 언제 먼저 나왔냐면 중3 때 먼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중3 때 많이 나온 문제예요. 네. 찾아줄까요? 중3 교재에서? 중3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 졸라 했던 얘긴데. 했다고 이 자식들아! 헤이. 봐봐.
이 문제 은근 중요해요. 527번 지금 한번 풀어보고 있을래? 내가 왜 중요한지를 좀 찾아줄게요. 아니 뭐야? 527번이요. 선별 구참 교재 있죠? 네. 527번 좀 한번 풀어봐. 짱아 놀랐거든. 아니요. 네. 자, 헤이. 그 문제 말고 요 문제 먼저 볼게요. 헤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거 니네 학교 부교재 올림푸스 문제입니다. 오케이? 됐니?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니네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까 위에 문제도. 실수 xy가 2x 플러스 y 제곱은 1을 만족시킬 때 x 역도가 2y 제곱 마이너스 4x의 수값을 구하시오. 자, y 제곱은 1 마이너스 2x 될까요? 집어넣으면 x 제곱 더하기 2 1 마이너스 2x 빼기 4x 됐나? 자,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맞나? 얘가 아래로 볼록 맞습니까? x가 몇일 때? 4일 때. 맞나요? 최솟값. 16 빼기 3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4. 맞아요? 최솟값 몇? 마이너스 14. 맞습니까? 됐나요? 이러면서 다 틀리죠. 이러면서 다 틀려요. 왜? 자. 실수 xy라고 그랬죠. 맞니? 여기서. y제곱은 1-2x였잖아. 그게 0보다 커 나타나죠. 맞니? 그 말은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최소죠. 진짜 중요합니다. 자, 2분의 1을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빼기 4 더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최소예요. 되니? 돼? 자. 2021 문정입니다. 졸라 닮아있지 않아? 그지? 되니? 올림포스 부교재 문제가 이랬고요. 거의 숫자만 바뀌었죠. 구조가 똑같죠. 문제 번호 보면 9번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한 10, 11, 뭐그 정도까지는. 되니? 그러니까 13, 14, 15, 16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12번까지는 교과서 부교재 이쪽에서 많이 낼 거라고. 그지? 맞니? 됐어요? 근데 이걸 일단은 그 교재들을 제대로 안 풀어봐서 방금 같은 함정에 걸려서 틀리고 오면 이제 그 시험 그냥 나가린 거지. 이해가? 됐니? 자, 다시. 얘는 그러면 다시. 요 문제가 승연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알겠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거야, 그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x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y보다 크거나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볼 거야. 되니? 그리고 얘는 y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돼요. 그죠? 위로 볼록하죠? x가 몇일 텐데? 1일 때야. 그지? 그럼 y부터 몇 가지? 2까지만 잘라야 되죠. 그럼 1을 넣은 게 최대는 맞죠? 최대는 1 넣으면 8입니다. 그죠? 최소는 마이를 넣었을 때죠. 맞나요? 마사 7 마일이죠. 그래서 두개 더하면 단면 7. 에? 8. 그렇죠. 맞습니까? 됐니? 오케이. 자, 요거 기출이니까 빨리 해결해 볼까요? 헤이. 그죠? 어디에 밑줄 쳤어야 돼, 먼저? 아니요. 아, 실수. 그렇죠. 실수 xy. 실수기 때문에 2y 제곱은 1-x라고 쓸 거고, 근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5x 맞나요? 네. 즉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의 최대를 묻는 거죠. 여기 대칭 축은 x는 몇이지만 2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라는 거죠. 맞나요? 1을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겠네요. 그죠? 마일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서 되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네. 됐나요? 자, 방금 얘기했던 얘기들은 요 얘기였어요. 그죠?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다. 그죠?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뭐가 우리가 직접 범위를 설정하게 됐죠. 됐나요?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될 거예요. 범위를 제한할 건다. 아니면 함수식을 내가 직접 구하도록 요구를 할 거다. 거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 얘기들. 아까 맨 처음 익스텐션에서 했던 거. 함수 표현하는 방법, 해석하는 것들. 알겠죠? 그 다음에 대칭 축이 미지수일 때가 또 되게 귀찮은 얘기였어요. 알겠죠? 됐나? 이게 제일 귀찮아요. 대칭 축이 미지수일 때. 알겠니? 함수를 직접 찾아야 되는. 될까? 자, 2차 함수 끝났고요. 2차 함수까지 다 푸셔야겠죠, 교재. 됐나요? 자, 그리고 얘기했듯이 2차 함수까지가 니네 중간고사 범위라서 아마 maybe 금요일 날 시험 하나 볼 겁니다. 월요일은 진도 나갈 건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나가야죠. 기말은 안 봅니까? 세달 동안 중간고사 대비만 해요. 네? 어떡하라고요? 뭐라는 거야? 3개월치를 보죠. 아니요, 시험 하나 볼 거예요. 자.